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 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넷 셀렌치 김규표 의장산입니다. 선호 씨. 네. 아, 오늘 뭐 좀 화사하게 의상을 좀 멋있는데. 또 갑자기. 스타일이 좋아요. 뭐 모델이 괜찮으니까 오빠를 네. 잘 맞는 거죠. 그나저나 오늘 규표 씨도 오빠 좀 봤는데요. 인디안 핑크 색깔 옷을 좀 봤는데. 오늘이라니요. 저도 평소에 저 옷을 잘 입어서 이게 네. 스타일이 좋다. 세련되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듣는데. 어쩐지 시작하실 때 더 띄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자랑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제가 좀 발끈해서 뭐 얘기가 싼데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아니라 그룹 프로 게임단들, 새로운 스폰서를 맞은 게임단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MBC 프로 게임단을 비롯해서 르카프 오즈, 그리고 최근에는 GOT 및 CJ팀으로 또 거듭났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새로운 유니폼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또 유난히 새로운 팀들이 많아서인지 유니폼도 참 멋있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유니폼에서 이 새로운 로고를 덧대거나 그리고 아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경우도 참 많은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SK텔레콤 팀원 등 기존의 팀들도 올해부터 새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또 특히 의상, 유니폼, 새로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다르게 하는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쑥하게 이렇게 같은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면은 팀워크도 다지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다졌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 말쑥하게 차려입은 똑같은 멋진 그 모습이야. 분발할 날도 없고. 정신을 못 차리시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걸 사지 마시고 해서 옆에 있는 저도 좀 이렇게 오늘 의상도 좀 잘 멋있게 입었는데 네. 차려. 좀 신경도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준비 씨. 네. 차려. 준비 차려. 자, 오늘 어떤 화면 준비되는지 소개해 주셔야죠. 반갑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프링글스 MS의 1주차 경기입니다. 바로 임요환 선수와 박성길 선수의 캐나다 프로토스전 러시아워 3에서 펼쳐진 임요환 선수의 리플레이 개념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김현 선수는 에이스를 쓰겠습니다. 이 러시아워 3, 바로 이 11시 쪽에 변경이 있었는데, 바로 11시 쪽을 박성길 선수와, 그리고 3시 쪽을 김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박성길 선수, 뭐 전략적일 때도 있고, 팀 위주일 때도 있고, 좀 다채로운 그런 스타일을 가진 그런 선수예요. 뭐 견제 위주로 경기를 운영을 할 때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자신의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어정쩡한 상태가 돼서 뭐 경기가 이상하게 안 풀릴 경우에는 너무 허무하게 지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의 스타일을 이번 MT게임 스타리그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선수가 확실히 좀 성적이 높은 것이 MT게임 스타리그에서의 그 모습이거든요. 전화 없는 지역을 준비되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의 느낌 스타일이 로고. 선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DIA라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 로고는 선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의 경기는 합의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저 로고가 보입니다. 자, 게이트를 올리고요. 김현 선수 프로의 대 숙제, 프로토스전 러시아워 시리즈에서 참고 그리고 연속 프로토스전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고 뭐 들비하고 그렇죠. 이제 임현 선수가 좋은 성적을 이번 그 시즌 MSL에서 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박정일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정일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뭐 3연패거든요. 강민 선수에게 두 번 지고 박조 선수에게 또 연속 지고 이랬기 때문에 뭐 박정길 선수도 이번 시즌에 프로토스가 많다면은 대프로토스전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임요환 선수가 이 골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프로토스의 베테랑전 추세 중 하나가 초반 강력한 입구 압박 플레이입니다. 투질러 3 드라군 정도 해서 프로브 정찰감 프로브까지 동원해 입구를 거세게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에 뒤이어 뭐 바로 다크템플러 빠른 다크템플러나 리버 이런 것들을 종종 보여주는데 그런 플레이에 대비한 임요환 선수의 입구 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입구를 안 막는 플레이를 테란들이 꽤나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냥 뭐 SCV 하나 정도 세워두고 뭐 머린 꾸준히 찍어주면서 막아내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걸 프로토스 유저들이 최근에 많이 노렸었거든요. 또 박정희 선수의 이런 플레이도 자신이 뭘 하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테란이 입구를 빠르게 막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플레이입니다.
있다. 선수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SCV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못 들어가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예. 아, 이 선수가 로보틱스를 빨리 올려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루나에서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 입구를 프로브로 막고 난 이후에는 항상 거의 모든 프로토스 유저들이 로보틱스를 빨리 가서 리버를 썼었거든요. 예. 뭐 의외로 리버를 쓸 수도 있겠다. 혹은 테크트리가 그런 식으로 좀 빠른 경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뭐 게이트웨이 위주의 그냥 뭐 사업된 드래그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이제 이명 선수 입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죠. 현대 커맨센터 이명 선수. 네. 이명 선수는 일단은 빨라요. 이명 선수 입구 막고 패코리 위쪽에다가 올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커맨드 센터.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숨김 건물이 없나 예,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박성현 선수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코어가 돌아가고 크게 그렇습니다. 그냥 크게 무난한 거 아닌가요? 최근 포스트저들이 테라를 잡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 좀 도박적인 하지만 프로토스 유저들은 도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박정규 선수는 지나치게 무난한 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경기 운영 능력에 따라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이 들고 온 전략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과의 상성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테라는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진짜 힘들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타원 멀티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드래곤 됐을 때부터 상대방 입구 쪽을 두드리면서 다른 곳에다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데 예. 지금 뭐 박정규 선수 뭔가 한 번에 압박 입구 쪽을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프로브로 적극적인 정찰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싱글스타리 쳐다보고 있는 한때 임유한 선수가 프로토스 이런 그 확장위주의 경기 운영에 물량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뭐 지금 터렛 막 진짜 건설하는 것도 이렇게 옵저버 하나에서 보면 과잉 방어처럼 보이지만 테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의 프로토스를 봤을 때 자, 탱크 4대가 내려오고 있고요. 근처에 있는 프로브 병력 규모 파악합니다. 우리 마주친 SBA 프로브 지금 테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째 두 번째 확장 시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못 속여야 되는 것만 드래곤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중을 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박정길 선수가 어쨌든 정찰을 끌어줬기 때문에 이명 선수가 먼저 터렛 공사를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박정길 선수의 정찰을 최대한 방해하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마당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는 그런 시점과 그 다음에 프로브가 앞마당 쪽에서 붙는 시점과 별반 차이가 없죠. 이럴 때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것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자, 필런 그리고 아직 떠나지 않은 프로브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면 박정규 선수가 이면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딜러스와 함께 병력을 보내서 어느 정도 탱크 숫자를 줄여주는 이런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이명한 선수가 수비적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탱크를 많이 모은 체제이기 때문에 소스 드래곤만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양쪽 갈리로 나뉘어 드래곤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힘들죠 사실. 진짜 일명 솔키를 마음먹는다고 하더라도 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명한 선수가 지금 터렛도 굉장히 거의 본질을 두루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많이 건설을 해놓은 데다가 또 지금 이명 선수가 심시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럭스가 내려앉아 있는 자리와 지금 펜타 딱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박정규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드라곤 신경전만 잠깐 펼쳐주고 추가 확장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앞쪽을 가져갑니다. 박정규 선수 무난하게 확장 해가면서 그런데 다 당하거든요. 말씀하신 두 번째 확장을 이명 선수는 알아냈어요. 이유한 선수가 타이밍을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도 6개로 늘어납니다. 마치 뭐 이윤열 선수의 그 메카닉 플레이를 보는 듯한 게 일단은 탱크부터 먼저 모으고 앞마당 쪽 그 다음에 본진
안쪽 전부 다 방어하는데 최대한 그 자원을 투자한 이후에 자원이 어느 정도 모인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팩볼을 확 늘려서 이제 진출 타이밍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인데요. 박정규 선수의 뭐 드래곤 위치가 아까 아래쪽과 윗길 모두 다 그 다리 건너편에 다리를 잡으면서 S2B 정찰은 최대한 방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찰에 의해서 걸렸다라는 거. 이거 예, 진짜 팩토리 한두 바퀴만 더 보면 바로 진출할 타이밍도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멋진 차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앞마당으로 통하는 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박정규 선수의 빈집털이 형태의 어떤 공격이 두려워 조금 전진 시기를 늦출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임요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박정규 선수의 네. 상황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있으면 진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또 임요환 선수가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플레이를 참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박정규 선수 지금 서포트맨이 올라가서 나가죠. 예, 뭐 벌쳐가 나가서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뭐 시간적인 여유를 부리지도 않고 그냥 예. 바로 지금 뛰쳐나가는데 박정규 선수가 지금 아군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리버를 먼저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힘싸움에서 맨날 임요환 선수 대신하면서 서포트맨은 박정규 선수 지난 교전 지금 달라붙어 접혀집니다. 리버를 준비한 것은 시간상으로 박정규 선수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업된 딜럿을 먼저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끌어들이면서 셔틀과 스피드업된 딜럿들을 가지고 예. 조금 더 강력한 지상전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임요환 선수의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공격에 앞마당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리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임요환 선수의 병력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쇠를 리버가 지고 있죠. 아, 네. 힘들어요. 예. 아, 이제는 열쇠가 리버, 열쇠는 이제 리버가 지고 있는데 예, 팩토리 6개에서 랠리 포인트 지점을 모두 이 지역으로 바꿔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벌처가 계속 후원되는 것만 해도 지금 포토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임요환 선수 아까 팩토리에 애돈 붙은 거는 하나였거든요. 예, 하나 팩토리에서 계속 탱크를 뽑았는데 탱크를 잃었다면은 추가될, 탱크를 잃게 된다면은 예. 추가되는 것은 벌처밖에 없기 때문에 드래곤 숫자가 줄지 않는 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자, 토론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활동 반경이 서체의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임요환 선수가 지금 그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예. 탱크를 잃었을 때 추원이 빠르지 않다라는 측면은 단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고 넓게 예. 자리를 잡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박정희의 선택은 자, 일단 리버 내렸습니다. 자, 탱크 위쪽 사격해요. 쏘리 고마 아, 이거는 이제 역시 좀 힘든 감이 있었죠. 분명히 예, 차원이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고 또 예, 에돈이 하나였다고 하는 탱크가 어쨌든 전멸 상태는 아니었던 데다가 벌처가 계속 소원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못 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지금 그 계속 쏟아지는 벌처가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쪽 이 지역에 대충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네, 드래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마인 대박을 노려야죠, 지금은. 자, 이제 지금 수정이 끝나면서 다가오고 있는 벌처를 다 빨리 봐요! 좋은데요? 아, 이건 이제, 예. 에이, 좀 아쉽게도, 예, 예 박정희 선수가 무너지는 스토리예요. 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리버 한 지가 살아있을 때 말이죠. 아래쪽에 탱크 두 기가 가장 아랫단에 탱크 두 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스캐럽으로 딱 때리면서 드래곤들이 정리를 해줬다면 예. 예, 확실히 더 좋은 경우가 나왔을 텐데요. 빠졌을 거라고 말하면 예, 무난한 예, 포토스 플레이를 때려잡는 데는 이제는 예. 정말 그게 나란 것 같아요. 이 어찌어찌 찌르면서 임요환 선수가 그 상당히 지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나가고 있죠. 야, 언제 그랬냐. 그, 예. 예, 임요환 선수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육감적인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병력 없을 거야. 그 타이밍에 고민하지도 않고 뭐 벌처가 가서 멀티 쪽에다가 마인 내상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밀어붙여서 앞바닥까지 떡 도달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인재 세계 됐어요. 이제 박정일 선수는 그 디플렉터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버로 상대방의 출발 타이밍을 한 타이밍 죽여버리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리버가 아주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온 임요환 선수의 전진을 막지 못했죠. 계속 네. 다 막힌 거죠 지금. 이 박정희 선수 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가장 네, 안타까운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는 두 번째 확장기지를 예, SCV에게 정찰당한 것. 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이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그
타이밍을 제공을 했고, 네. 그래도 그 생수를 다 걷어냈어요. 하지만 앞마당이 이미 완파가 되는 상황.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터렛과 마인만 자리 잡고 있어도 스타트 입장에서 진짜 괴롭거든요. 네. 거의 나옵니다. 앞쪽에서 싹 좀 나와요. 자, 대기 지역도 이미 파악 당한 상태고, 애전다는, 아이고. 이게 허리가 계속 웃겨보가 죽어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겁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성공했고, 여기는 지킬 수 있는 거는 대놓밖에 없고! 예, 벌써 두 개와 큰지가 끝끝내 살아남아서 이 멀티까지 타격을 준다면 박성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날 수 있죠. 지금 셔틀이 빨리 동원이 돼야지만 셔틀 두 개 바로 된 딜러 리버 한 기 타서 멀티 지키고 저 병력 유지해야 됩니다. 이 캐럿 하나 완성된 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빨리 와야 해도 박정률 선수는 이겨놓습니다. 자, 예. 셔틀 옵니다. 셔틀 갑니다. 자우스 피킹에 셔틀이 날아가는데 박정률 선수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 이쯤 됐으면 자원 좀 남거든요. 그냥 커맨 센터 아무데나 그냥 예, 지워버려도 그만입니다. 아, 근데 앞바닥 속에 SCB도 다 많이 없어요. 유명 선수 한 번 돌기 타이밍에 정말 소환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리버 왔어요. 예. 리버 와서 지키고 캐럿 건사하고 프로브는 어느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만 살아남았으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병력 유지하면서 리버로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예, 지금 탱크 조금 더 충원시키고 벌써 한 부대가량 저 지역에 자리 잡았으니까 나머지 벌써들 아웃 지역 이게 간격하네요. 이게 달라집니다. 아웃 지역 타격 들어가면 리버 하나로는 좀 막히기 버거운 감이 있죠. 이쁜 지역 스피드가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라면 모를까. 또 이 지역 예, 프로스키에도 어느 정도 쌓인 상태고 14킬 뭐 15킬 됩니다만은 지금 이미 프로그는 많이 죽어나간 상태입니다. 아 요즘은 진짜 예, 무난하게 해서는 테란 이기기 좀 힘들어요. 예. 예. 그리고 박정률 선수 지금 이명 선수가 아웃 쪽에 집중할 때 마인 대박 타이밍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사실 앞마당 쪽 말이죠. 옵적으로 보고 있다면 벌처가 마인 위에서 그냥 위에 서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저기 예 바로 찍어준 저 지점들 저 몰려 있는 대로 아 지금은 봤네요. 아 지금 좀 그리고 또 벌처가 두 부대가 그러니까 아웃 쪽에 예. 집중하고 있을 때 딜럿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안 되겠죠.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우르르 달려나가서 그냥 분산되면서 마인 대박을 한번 노려서 앞쪽에 있는 탱크를 다 제거했다면은 그래도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뭐 일단 지금 이건 이제 좀 늦었어요. 아홉 개를 지킨 뭐 일단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오는 겁니까? 박정희 선수의 기회를 맞춰봅니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 자 마인 대박 끌고 들어갑니까? 자 박정희 선수의 딜러스 이제 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유한 선수 얼굴 보니까는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임유한 선수가 정말 정확하고 예리한 타이밍을 놓치고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본진의 터렛을 건설하면서 안전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는가 싶더니 이 박정희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앞마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네, 그것도 네. 이 6개의 팩토리에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말이죠. 그렇죠. 박정희 선수 리버를 생산해내면서 어떻게든 임유한 선수를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임유한 선수의 단단한 돌기를 막고 조금 역부족했습니다. 네. 순식간에 앞마당을 잃고만 이 박정길 선수의 네. 마지막 러시에도 실패하자 결국 기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 박정길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승자전을 진짜한 임영환 선수는 같은 SK텔레콤 팀원의 네. 박태민 선수를 꺾고 올라온 KT매직에서 조용호 선수와 승자도 네. 16강을 터치했습니다. 조용호 임영환 선수의 대결 아, 정말 웬만한 결승전보다도 박진감이 넘치고 이번 프린드 NSL 진짜 모든 선수들이 우승 후보라 해도 손실이 없을 만큼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이렇게 빅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린글스 NSL 정말 시작부터 정말 박진감 누르고 흥미 진진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팬분들이라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프린글스 NSL의 명승부들은 저희 인터넷 NSL에 뽑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스피시. 네. 방송 시간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그렇죠. 저희 인터넷 매체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와 일요일 낮 1시 30분에 여러분들을 멋진 경기로 찾아오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